안녕하십니까?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천수답의 새벽 묵상입니다. 히브리서 8장을 묵상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늘에서 뭐 하고 계시나요? 8장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의 시선을 땅에서 하늘로 끌어올리지요. 그동안 땅의 이야기, 과거의 이야기를 해왔다면 지금부터는 현재, 곧 지금의 이야기, 그리고 하늘에서 진행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합니다. 8장 1절 2절에 보면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앞에 몇 장에서 구구하게 설명하며 진행한 논정의 요점은 이러한 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시대 자신도 죽을 수밖에 없고 허물이 있어서 속죄의 제물을 드려야 했던 한계를 가진 인간 제사장이 아니라 우리와 같이 되셨고 자기 자신을 영원한 속죄의 제물로 드리신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하나님의 아들 더 좋은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이 땅에서 섬기지 않고 하늘에서 섬기는 대제사장이지요. 사도는 하늘에 성소 곧 참 장막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 땅의 것을 모형으로 하늘에 있는 것을 원형으로 제시합니다. 그래서 하늘 성소의 우월성을 9장 11절에서는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라고 묘사합니다. 이 장막은 모세가 세운 이 땅의 성막의 실체요 구약 모형의 장막이 그랬듯 인류의 죄가 속죄되고 죄가 처리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성소요 죄의 처리 공장이지요. 8장 4절 5절 6절은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어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인류의 구원은 단박에 끝나는 일회성 사업이 아닙니다. 죄를 처리하는 과정은 굉장히 복잡한 면이 있지요. 그것을 구약의 성소라는 시청각 교재로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래서 다소 지루해 보이는 것 같지만 레위기가 구약 성경에 존재하는 까닭입니다. 거기에는 죄인이 있고 죄물이 있고 제사장도 있습니다. 발생한 사람들의 죄가 도말되는 과정은 매우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수긍할 수 있는 방법으로 처리됩니다. 희생제물은 죄인들 대신해서 죽임을 당하고 그 피는 여러 모양과 방법으로 중보자인 제사장을 통하여 죄의 삭신 피값이 지불되었다는 사실으로 죄인에게 사망을 선고한 하나님의 법이 보관된 성소에 뿌려집니다. 죄인은 자유를 누리고 집으로 돌아가지만 그의 용서받은 죄의 흔적은 피로써 여전히 성소에 남아있게 되지요. 이스라엘의 성소 봉사는 그래서 죄를 속죄하는 매일의 봉사가 있고 그 백성들의 모든 죄로 인해 더러워진 성소를 정결하게 하는 매년 곧 해마다 드리는 봉사가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날을 대속죄일이라고 부릅니다. 구약의 모형 성소에서 그날 의식적으로 성소에 옮겨진 모든 죄들을 도말하는 봉사를 대제사장이 여러 번 성소를 들락날락하면서 진행하지요. 그리고 1년에 오직 한 번 딱 한 번 이날만 지성소의 휘장이 열립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늘에서 가만히 앉아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참 장막에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여전히 중보의 사역을 진행하고 계시지요. 마치 이 땅에 계실 때처럼 제자들과 함께 걸으시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깨우치면서 가르치실 때처럼 여전히 그분은 일하고 계십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던 그때처럼 그분은 지금도 하늘에서 더 좋은 직분으로 일하고 계시지요.
그분의 일이 바로 우리와 직접 관련된 속죄의 일입니다. 언젠가 그분이 하시던 일을 마치실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은혜의 시간은 끝이 날 것입니다. 아직은 그분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로 일하고 계실 때에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그분께 가져가야 합니다. 그 문이 닫히기 전에 말이지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우리가 바라볼 유일의 구주이십니다. 저희의 삶의 모든 문제를 남김없이 주님께 가져갑니다. 우리의 문제를 귀찮아하지 않으시고 그 믿음을 귀히 보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주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고 주님의 뜻과 저희의 뜻이 병합되도록 이 아침 우리의 의지를 주님 편에 둡니다. 오늘도 주님 따라 사는 하루가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